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전인적 성장의 모델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을 기르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의 3년 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라시기까지 30년 동안의 기록은 참 적어요. 우리가 알기로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과정 없는 결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사역하신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참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년의 과정은 가려져 있지만 참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드는데 참 중요한 시간들이었지 않았을까? 사역이 기본을 배우고 뿌리를 내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짤막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기록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된 성장은 무엇인가 하는 여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셨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소년 예수 과정을 거쳐서 청년 예수, 장년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르기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무명의 시골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런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셨는가? 자, 인간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성장이 참 존귀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몸도 역시 소중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막이 빨리 안 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또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소중함을 잘 아십니다. 이 땅에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갑자기 장성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셨어요. 건강하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성장 시 건강은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프셨다, 몸져 누우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몸살나서 쉬셨다, 질병으로 사역을 잠시 멈추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셨고 우리 가서 좀 쉬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건강히 사셨습니다. 탁월한 건강 체질일까요? 아마도 그것보다도요, 예수님께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셨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2장 4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 유월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유월절이 이르러서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 친척, 또 이웃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교통순단도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며칠씩 걸어서 여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여행길에 넉넉히 감당하여서 왕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이야말로 걷기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걸을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러 걷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도요, 지역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늘 걷기를 생활하셨습니다. 나귀 탄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할 때에만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평소 늘 걸으며 건강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하루 얼마 이상 걷자, 유산소 운동을 하자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늘 몸을 편하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 적당한 성장, 건강의 유지도 늘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영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성장해 가셨습니다. 몸만 자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 지적으로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였다. 요즘도 교육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경우가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데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죠. 세상에서 학문과 지식을 닦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학문은 인간, 세계, 우주, 만물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에 관한 것 공부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 지식만 습득하는 것은 온전한 교육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 나머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많은 것을 경험으로도 배우고 사람들 간의 우리 관례와 또 이야기를 통해 배웠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지성이 연마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뭐 사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조기 교육이나 조기 유학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은 열심히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당 교육을 잘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에 나중에 탁월한 학자들도 그 지식과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 47절을 보면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선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잘 배워도 탁월한 지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까? 이야기해봤습니까? 질문을 듣고 혹시 대답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장을 마련해 놓으면요,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질문을 하고 나는 모르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그런 해석이 있을까 하는 참신한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진지하게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산 증거입니다. 불과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45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0만, 즉 절반 정도가 미국에 삽니다. 뭐 여러 수모를 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뻔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데이터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한 인구예요. 북한까지 합하면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주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비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25%가 유대인입니다. 사회 각층의 저명인사 중에 유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문화, 정치, 예술계의 저명인사 중에 유태인들의 손길이 크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습니까? 태어날 때 지능은 그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지능과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유태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지식이 더 쌓이고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IQ 검사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유태인 이스라엘과 하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도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IQ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높아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있는 교육 지침 우리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배우는 거 보면은요, 서로 간에 조그만 하나님 말씀 하나 갖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는 걸 봤어요. 정통 유대인 교육은 대화식 교육이거든요. 말씀을 배운 이후에 그걸 가지고 끝없이 토론하면서 그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육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아는 그런 교육 방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도 사주고 교육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뭐 사교육까지도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성경교육, 영적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함께 대답하고 이야기 나누고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깨닫고 점검해 주는 것,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성장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인격적 성장을 하신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회적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며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이런 영역에서도 탁월하게 성장하셨어요. 인격적이었고 사회성도 탁월했습니다. 이런 능력 없이 지식만 쌓이게 되면요,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 결여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면은요, 이 사회적으로 탁월한 관계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자,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셨죠. 절기를 지키러. 그런데 부모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안 보였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어디선가 있겠지 하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걱정 없이 갔어요. 하루 동안 가서도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찾았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 부모가 참 무던하다, 무관심하고 방치해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12살의 나이에서도 성격이 참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어디 갔다 놔도 걱정을 안 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인싸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 잘 어울려요. 친구가 있어요. 세대를 초월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걱정돼서 하룻길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땐 더디죠. 왜냐하면 머물렀던 곳마다 수소문을 하고 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음에 올라오는 길이 사흘 길이었어요. 2장 46제로 보면 예루살렘 발견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린 예수님이 울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엄마 언제 오시나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시간을 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평소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스승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무엇을 물어봐도 다 대답해주고 받아줘요. 아마도 생각하기 예수님은 굉장히 해피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의문이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럼 장장 나흘 동안 예수님은 무엇 먹고 사셨으며 어디서 주무셨을까? 참 걱정됐잖아요. 노숙하며 밥도 못 얻어먹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12세 소년 예수의 그 사회성과 부친성과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예루살렘 곳곳에 남아있던 순례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자기도 하며 너는 왜 아무도 없이 꼬마가 혼자이니? 아이, 엄마 아빠가 날 놓고 가서요. 걱정 안 되니? 아,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잘 얻어먹고 잘 자며 지낸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건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워낙 사람과 관계가 좋았으니까요. 저는 이 예수님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요즘 직장 가서 직장에 좀 중견급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껏 신입사원들을 잘 키워서 조금 쓸만해지면 그만두고 나간답니다. 굉장히 많대요. 똘똘하고 굉장히 성적 좋아서 엘리트라고 뽑아놨으면 그중 2, 30%가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 사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어른 세대와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참는 법 잘 배우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세대만의 특징과 여러 가치관과 이것이 있는데 다른 가치관을 만난 사람과 있을 때 대화하고 굽히고 이런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 교육에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그 세대 안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 즉 예수님이 랍비들과 얘기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어른들과 대화할 때 관계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어디데라도 회사에 있는 어른들과 오래된 사람들과 대화의 장벽이 없는 이런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로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는요 그 선배들, 어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소통이 잘 되면은요 사회 속이 인정받고 좋은 지위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속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서 어디다 대놔도 그곳에서 인정받는 예절이 있고 소통이 잘 된 아이로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영적 성장을 하셨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죠. 영혼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참 좋고 그것을 배우는데 즐겨한 아이로 자란 게 분명합니다. 아까 누가 보면 2장 47절을 봤잖아요. 거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자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재벌이 됐으면 죽는 것이 그보다 더 아까울 수 없습니다. 그 돈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권력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시작을 알고 과정을 알고 무엇보다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자라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식이 더했거든요. 아니 어느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공생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경험과 학업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죽을 이유를 깨달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거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인생의 궁극은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다가 그들을 주님에게로 이르게 하고 영혼을 소유하게 하는데 너는 쓰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영적 양육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육적, 지적, 인격적 성장 모두 중요하지만 영적 성장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예요. 가정에서 기초적으로 배우죠. 교회 왔을 때도 세대를 넘어서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공급해주고 자랄 때 예절과 질서를 공급해주고 좀 더 커갈 때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공급해주고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판이자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힘껏 돌봐주고 양육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24시간 365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도 내가 그냥 늘 보호해준다고 해도 한눈 잠깐판 중간 사고치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뭘 해야 됩니까? 점점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고 혹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면 교육에 성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조금 주는 거고요. 공부시키는 건 조금 더 주는 거고요. 건강을 주는 건 조금 더 살게 해주는 거지만 하나님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링컨,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전기 작가가 그 인생을 연구해봤어요.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들이 어디 있는가, 선한 조건을 찾았는데 정말로 찾기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링컨이 뛰어난 인물이 된 두 가지를 찾아보니까 여러 자세를 조사해도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극한 가난이 있었다. 가난 극복 과정에서 철든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링컨의 편지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글을 잘 모를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 자랐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성경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울리고 있지. 오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 속에서 얼마나 지원해줬겠습니까? 하지만 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링컨은 가장 복된 것을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이 원하는 목표를 따라가도록 아이들을 막 이렇게 몰아내며 그런 방향으로만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다면서 아이들을 그냥 사교육 시장에 그냥 내몰고 성공 향해 달려가도록 너무나 거기에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교육 철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고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식의 영역, 키가 자랐습니다. 육적 성장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회적 성장,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도 이렇게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양육을 힘쓰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양육을 행하는 어른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뛰어난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곳곳마다 들리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도자를 세계로 수출해서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다니엘이, 요셉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강성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세상을 섬기는 인재로 쓰임받는, 또한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모판이 되는 가정과 교회, 또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